만약 약 알릴고 선역서 갈적 안이불 돌아올복 동역동 갈왕 약고 서적하고 불복 동왕이니라. 자, 새로운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이란 뜻과 만일, 같을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이 형태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자로서 원래 이제 갓골문의 형태는 막 머리를 풀어 헤뜨리고 시내를 받아들이는 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차하여 너나 만일의 뜻으로 쓰입니다. 만일 너와 만일 뭐 같을 다음에 알릴 거는 했고 선역서 선역서도 상형자입니다. 갓골문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술 따위를 거르기 위한 용물을 본떠서 쓰였는데 이것이 이제 가차하여 서쪽이라는 방위로 쓰입니다. 서쪽이라요. 원래는 술 따위를 거르기 위한 용구의 모양을 본땄는데 가차에서 방의 서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갈적.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가다라는 뜻과 자, 이거는 밑둥적이라고 합니다. 밑둥, 나무의 밑둥. 자, 음을 나타내고요. 이건 나무의 밑둥. 나무의 밑둥으로서 많은 뿌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그래서 근본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근본. 자, 근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적자도 간다라는 뜻 외에 맏아들 적자 맏아들은 근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집갈 적자, 그 다음에 큰 마누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큰 마누라 적실 뭐 적자 옛날에 임금이 되려면은 그 세자, 맏아들이 보통 이어가죠, 맏아들. 그래서 적자할 때 이런 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복.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쪼금 거를 척이라 그랬죠. 쪼금 거를 척. 마찬가지로 가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음으로 쓰이면서 원뜻이 배복자에서는 이게 까득찰복자의 생략형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옛길 다시 걸을 복이에요. 옛길 다시 걸을 복.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옛길을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형태를 말해 가지고 다시라는 뜻이 나옵니다. 다시. 그다음에 회복할 복자로도 쓰입니다. 다시로 쓰일 때는 불로 읽고 회복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복으로 읽습니다. 복.
다시 한다, 뭐, 부흥. 부흥하다 할 때, 부흥. 뭐, 여기는 뭐, 복귀하다, 복고, 돌아와서 알리다. 뭐, 이런, 복구시키다 할 때, 쓰이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자는 이거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양 끝을 동여맨 자루의 상형이었는데 가차해서 동쪽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양쪽 끝머리를 동여맨 자루의 상형자였는데 가차에서 동쪽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왕. 자, 여자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갈왕은 요거 이제 좁은 거를 척 해서 요거는 이제 가다의 뜻이 된다 그랬죠. 가다. 그래서 슈 해서 요거는 음으로 쓰여서 여자는 갈지자와 왕자의 생략형이 되겠습니다. 생략형 글자가. 그래서 예, 크게 간다는 뜻입니다. 크게. 그래서 갈왕자는 그것에 가다. 가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약고 만약에 만일 알린다 무엇을 서쪽으로 간다고 서쪽으로 간다고 알리고서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서쪽으로 간다고 알리고서는 불복 동왕 돌아와서는 안 된다. 돌아와서는 안 된다. 어떻게 동쪽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서쪽으로 간다고 해놓고 동쪽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도서관 간다고 해놓고 뭐 게임하러 가고 놀이터 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곧이곧대로 솔직하게 가는 곳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그래야 나중에 무슨 갑자기 뭐 집안에 일이 난다든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연락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부모님이 걱정을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동쪽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급한 일이 있어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평평할 평, 날생, 한일, 속일기, 극이, 허물제, 같을려, 매산, 평생일기라도, 기제는 여산이로다. 자, 새로운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평할 평한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평한 물 위에 떠 있는 이런 수초를 상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평평하다는 뜻과 그 다음에 평평하니까 고르다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평평하면은 편안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날생자는 했고 한일자는 요거는 지사자가 되겠습니다. 가로획을 하나 그어가지고 하나라는 뜻, 뭐 한 번이라는 뜻, 뭐 한 개 또는 다른 글자와 합체자로 쓰일 때는 하늘이나 땅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하늘청 같은 경우는 한일자와 큰대자 이건 사람을 나타낸다 그랬죠. 사람의 꼭대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람 위에는 하늘이 있다. 그 다음에 땅으로 쓰일 때는 이거 아침 단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는 지평선, 이건 지평선을 의미하는 거죠. 지평선 위로 이렇게 해가 떠오르면은 아침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속일기. 이거는 형성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거는 입을 크게,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는 모양, 벌리는 모양으로 하품흠이라 합니다. 하품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곡식 같은 나달 곡식을 이렇게 까부는 키. 그래서 원래 이 까부는 키였는데 이것이 대명사라서 이, 그, 저로 이렇게 쓰이니까는 까부는 키를 대죽자를 써서 새로 만든 까부는 키 대신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려면은 입에 크게 벌리고 큰 기대를 갖게 하면서 배반하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속일기, 뭐 기만하다 할 때, 그죠? 또 거짓기, 거짓말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물죄. 허물죄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자, 요거는 그물망. 그물망에다가 안일비. 자, 그물망은 다시 말하면 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물. 그래서 비는 아니다, 그러다, 잘못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 비위 하면은 좀 법에 위반된 사실. 그래서 이제 법도에 이제 어긋나는 거, 이런 행위를 하면은 잘못을 저지르면은 이 그물망에 걸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물에 걸리면은 꼼짝 못하죠. 그래서 죄 준다는. 허물이란 뜻도 있지만은 죄지을 죄자도 됩니다. 허물죄, 재물. 자, 갓틀려는 앞에서 배웠고 매산자는 이런 갓골문에서 이런 상형자 산의 모양을 모습을 따서 그린 글자죠.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일기라도 평생에 일평생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속이면 거짓말을 하면 속일기 거짓말기자 그기 그 죄가 죄는 허물이라는 뜻도 허물이 또는 그 죄 짓는다 그랬죠. 죄 짓는 그 죄가 상과 같도다.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총 결산해서 다시 한번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필곡지하고 반필배알이니라. 자, 나감에 반드시 이것을 청하고 또는 알리고. 알리고보다는 청한다는 뜻이 더 맞습니다. 반필배알이니라. 돌아와서는 반드시 절을 하고 아랜다. 아랜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 탈 없이 왔다는 걸 보여드려야 합니다. 출불역방하고 유필유방이니라.
나감의 방소를 바꾸지 말고 나가서 놀되 노는 장소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나간다고 해놓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필요방이니라. 놀매 반드시 방소가 있어야 한다. 노는 것도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일이 나면은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분명히 그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약고서적하고 불복동항이니라. 만약에 서쪽으로 간다고 알리고서 불복동항이니라. 동쪽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평생 일기라도 평생에 한 번을 속이더라도 기재는 여산이로다. 그 재가 산과 같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